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차사남,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제가 경비업법 100점 프로젝트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 경비 지도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떨어졌는데, 3년을 준비하고, 물론 이제 준비 기간은 시험 보기 뭐한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꼭 2020년도에는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경비업법을 이제 퍼펙트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법조문을 읽는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좀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20일에 이 경비 지도사 시험을 봤는데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52.04%였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8.39%입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 1차 시험은 절대평가고요.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인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2차 시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 법조문 요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경비업법 무조건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2차 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93.75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업법을 100점을 맞고 경호학은 한 95점 정도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 견적을 올리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자동차 견적을 올리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광고 영상을 제가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공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광고는 제가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광고를 넣지 않으니까는 좀, 제가 하는 게 기특하다 이러신 분들은 제 정보란에 보시면 저를 도울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커피 한잔 정도 뭐 후원해 주시는 것도 저는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정말로 2020에는 정말 저는 올해 이제 2차만 보는데요. 올해 뭐 1, 2차를 보시든 2차만 보시든 정말로 같이 합격의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 2020에는 꼭 모두 다 합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2020년도 이 경비지도사 22회 시험은 11월 21일 토요일 날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한 6개월 이상 남았지만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정말 한달 전에 준비하는 걸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출퇴근할 때 차에서는 자가 운전할 때는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버스라든가 전철 타고 다니실 때는 이어폰으로 그냥 보지 않고 들어도 충분히 공부가 될수 있게 제가 법조문을 한번 읽어드리는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비업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비업법은 법조문이 31개고요.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일단은 법조문, 경비업법 31개 조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설명도 제가 덧붙일 거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요건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이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영상을 이제 뭐 같이 올리는 거죠.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형광펜 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육성 및 발전. 요거를 좀잘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1호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이하 경비 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전부 또는 일부죠. 전부만, 일부만 이렇게 나오면은 X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경비 업무. 그래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가로 열고 이하 경비 대상 시설이라 한다. 가로 닫고 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시설 경비 업무하고 호선 경비 업무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설 경비 업무에 제가 이제 옆에 표시해둔 운반 중에 있는 상품 요게 들어가면 X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나 호선 경비 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에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바로 호선 경비 업무가 운반 중에 있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시설 경비하고 호선 경비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신변 보호 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를 경호라고 넣으면 안 됩니다. 경호를 넣으면 X, 보호 O, 경호 X, 그리고 이제 라, 기계 경비 업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시,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요게 중요합니다. 외의. 요거를 내의. 그러면 X. 외의 O. 그래서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글자만 딴 거거든요. 여기 보면 시, 호, 신기. 요게 이제 일반 경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특수 경비가 나오죠? 그래서 마, 특수 경비. 공항, 가로 열고 항공기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 가로 열고 이하 국가 중요 시설이라 한다, 가로 닫고 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인데, 여기에서 특수 경비 업무에서 대통령령을 행정 안전 부령으로 하면 X입니다. 대통령령 O.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리고 2호 경비 지도사. 경비 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사를 구분한다. 그러나 특수 경비 지도사는 없습니다. 요거 X. 그리고 이제 경비원.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이라 3호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이하 가로 열고 이하 경비업자라 한다. 가로 닫고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강목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 경비원. 제1호 강목 내지 라목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나, 특수 경비원. 제1호 마목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리고 4호 무기라 하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제 옆에 이제 표시한 경적, 담봉, 분사기는 요 무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죄송합니다. 5호 집단 민원 현장이란 다음 강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있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4, 행정 대집행법. 행정 절차법은 X입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제3조 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일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 개인을 넣으면 X, 법인 O. 네. 네, 처음이라 좀 간단하게 올려봤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가볍게 몸푸는 형식으로 이렇게 올렸고, 앞으로 이제 계속 경비업법, 또 청원경찰법까지 이렇게 이제 쫙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할 때 차에서는 블루투스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으시고요. 아니면 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어폰으로 그냥 듣기만 해도 될수 있게끔 제가 법조문을 좀 상세하게 좀 읽어드리는 이런 프로젝트인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경비지도사 시험을 좀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그 영상을 보시고 저도 이제 이렇게 법조문을 읽으면서 또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서 2020 경비 지도자 시험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일 매일 될수 있으면 매일 올려서 6월 달까지는 다 올릴 생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또뭐 다른 프로젝트를 좀 생각해 봐서 또 덧붙일 게 있으면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